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아트앤 디자인 테크놀로지 대학 회학과 이상욱 교수입니다. 지역대학 특별초대전에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학과는 4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회학과에서 전국 어느 순수미술 학과에 비춰봐도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실기력입니다. 가장 많은 실기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학과로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번 전시는 회학과 1학년부터 고학년, 전학년이 참여하게 된 전시로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교내 전시나 실기실에서뿐만 아니고 이런 전시장을 통해서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리고 실제 DP를 하고 작품을 걸었을 때 그 작품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민주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행방불명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봐주길 바라고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버려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전단지의 이미지를 차용해 비로소 보게 만들고 주목하게 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삶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자연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주며 사라져가는 자연에 대한 호소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얽혀있음을 강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침이 있는 천으로 작업하여 뒤에 비춰지는 정도와 비춰지는 형상에 집중을 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회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 왕수민입니다. 저의 작품은 세런디피티, 즉 뜻밖의 재미라는 주제로, 제목은 재미, 재미라고 말해입니다. 여기 재미라는 구멍에 빠져있는 사람을 통해 그 속에 속하고 싶어 발버둥치는 사람과 이제 이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인물을 그림으로 통해 이제 작가와 이제 작품을 보는 이제 대중들의 대입을 하여 일상 속에서 이제 뜻밖의 재미를 찾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몸으로써 재미를 느끼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를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네요. 회학과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내셨고, 그리고 그 수업 과정에서 얻은 뭐 인내심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자기 능력들은 충분히 밖에 나가서도 발휘할 것이라고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다들 느끼는 바로는, 이제 1학년 때랑 2학년 때는 이제 기초를 다지고 3,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자신만의 작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꼭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남대학교를 아니더라도 회학과에서 자기만의 작품을 꼭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전시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